첫 번째로 말한 여행지가 구럽도였잖아요. 그쵸. 왜 어디서 주워들어가지고 구럽도 좋다더라. 국내 여행 가본 곳이었어요. 걱정 아니었죠. 보섬, 여수, 제주도도 많이 갔고 군산, 뭐 단양, 강원도 정말 많이 갔어요. 홍천, 정선, 뭐 영월, 강릉, 다 갔네. 여행을 진짜 좋아하는 것 같아요. 응. 각자 뭔가 자기 인생에서 중요하게 두는 가치들이 있잖아요. 저는 제가 하는 어떤 일 뭐 그런 것들이 다 중요해도 결국은 제 일상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 일상을 유지하려면은 여행이 꼭 필요하더라고요. 그 여행이 뭔가 일처럼 느껴지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 내일 일어나서 꼭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여기 둘러보고 빠듯하게 생활하다가 일상으로 돌아오면 내가 과연 진짜 힐링을 위해서 떠난 게 맞는지. 그래서 저는 최대한 그냥 아무 계획 없이 일단 푹 자고 그날 먹고 싶은 거 위주로 먹고 또 자연을 더 선호해서 아무래도 도시에 살고 있다 보니까. 그래서 저는 그 사실 유튜브 이런 거 굳이 되게 그런 뭐 많이 궁금해 하지도 않을 것 같고 이제 회사의 설득으로 이제 여기까지 오게 됐어. 이제 한번 적극적으로 좀 내가 한번 해봐야겠다. 이번에 어떤 여행 콘텐츠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지만 내가 생각하는 홍소희가 그 모습이 전부가 아니었구나. 아마도 그 TV에서 보여지는 이미지랑 아주 많이 다를 거예요. 저는 정말 단순하고 그런 것들이 좀 솔직하게 담아줬으면 좋겠어요. 재밌게. 우리는 1박 2일파 이런 구독파예요. 무관도죠. 저는 유일하게 1박 2일파. 좌석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. 어디 가세요?
시작 좀 따라가는 것도 좀 만족도가 은근 커요 여러분. 백보도 안 걸었지만 저기 프로 유튜버분들 같아요. 저분들 따라가면 아, 그래도 저거 샀었어요. 유튜브 가서 저 뭐라고 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? 바다 냄새 좋다. 이렇게 맡아야 한다니. 지금 우리가 있는 데가 목이 들렀다가 오늘 부럽다고 들었다. 여기 면이니까. 어디서 왔어요? 서울이요. 아유, 서울에서 여기까지. 여기 뭐가 맛있어요? 모르죠. 여기 안 사 먹으니까. 충청도 분이세요? 충청도 가까우니까 말투가 다 비슷해요. 네. 네. 평화로운 곳에서 먹겠습니다. 만나게 비벼도 비빔떡인가 보다. 맛있겠다. 아, 이걸 안 먹구나. 아 맞아 맞아. 어쩐지 유니크하다 생각했어. 맛있어. 우와. 정말 정직한 커피 전문. 먹었어요. 들어왔다는데 다 손님이 생겼어요.